저거 스코어표에 엑셀을 못 넣어, 엑셀? 쓸데없이 귀찮네, 이거. 표못 넣어. 두번 들라니까. 어우. 동네 형 화이팅! 나한테 너무 잘한다. 오, 깜짝이야, 뭐야, 저거. 그렇지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근접 깡발이고 떠 있는 편정이에요. 저게 좀 골치 아파. 저렇게 하단이 한번 털린다니까? 플라처럼. 오, 이거 펀치 뜨네, 거리가. 구석 구분해도. 오! 나이스! 다시 구석이다. 어, 프리맨님. 부산 탈출은 잘 하셨습니까? 오로치 쉘미요? 오로치 쉘미보다 더 성능 자체는 안 좋아요. 두 개밖에 없잖아, 장풍은. 근데 되게 두껍고 빠르긴 해요.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리스크를 못 찾았어. 그리고 저 친구들이 소리를 잘 써. 저 안자 약관 특수기를 어떻게 좀 응징해야 되는데 기아나 안자 약관 특수기 응징할 방법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. 우와. 에너지 많이 뽑아놓고 기는 좀 없는데 이거 심리전 두 번 정도 성공하면 이기는데? 오! 나이스! 와, 게임 진짜 야박하다, 서로. 진짜 야, 애누리 없다.
아, 저렇게 되네. 아이고, 프리베님. 결국은 못 참고. 결국은 못 참으셨어. 근데 이거 사운드 이슈가 왜 여러 개 나지? 방금 광고 열받았어요. 뭐야, 운이 좋다. 월 초에 저희 체이스 회장님께서 구독을 좀 쏘셔. 그때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. 이거 안 쓴다고? 더 이득이다. 이득이 아니네. 걔를 뺀 것까지 좋았는데. 아, 대박이다. 저기서 박해 부는 게 해가지고 게임 야박하네. 시험은 조금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와, 힘이 쩐다. 저거 잘못 쓰면 지뢰진 때문에 망하는데. 레샤 아직 상대 안 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. 안 해보지 않았나? 그렇습니다. 제가 근데 저번에 그 개인전 할 때 아재 막풀이 짜증난다고 얘기했잖아요. 진짜 정말 잘하잖아. 아, 뒤 안 된다고? 대공이 되냐? 초벌이 안 되는 게? 와, 한 장 맛있다.
동네 형도 이제 조금씩 화나기 시작했다. 기분기가 지금은 약간 준수한 편이에요. 예전에는 CD가 좀 사기여가지고 사람들이 좀 뭐라 그랬는데 CD를 없애고 그러니까 CD 날목을 없애니까 캐릭이 이제 준수해요. 안자약발이 좋은 것 같아. 안자약발 추측이. 근데 안자약발 추측이가 그게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. 내 커플이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. 그게 쓰지. 근데 점프 CD가 코쿠리가 한정이 앞에가 많이 없어. 좋은 건 맞는데 그러니까 약간 프로님처럼요 약간 무치성으로 됐어. 야, 코코리도 좀 잘 먹고 있어. 이게 안 죽어? 기가 좀 많다. 서로 두 방인 것 같아. 서로 두 방. 와, 저거 어려운 건데 쉬고 있어. 존나 어려운 건데 저거. 야, 과연 어떻게 될까? 이거 죽어? 아, 짧게 남을 것 같은데? 야, 미친. 아, 저게 안 나올까? 방금 힘이 완전히 있는 것 같은데.
야 이거 미쳤다 이거. 거리의 마술사네 이거. 어떤 거예요? 그 초크림? 이게 개캐들 걷어내면 또 다른 개캐가 나와. 되게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저렇게 크기 잘하면 상대하는 게 어렵더라고. 저런 거 와서 기분 진짜 나쁘다. 야, 저거 두 번은 강제 가서 시켜야 돼? 판정 돼. 아, 안 나가! 오우 좋아 이번에 잡아야 돼. 결국 저거 맞네. 맞잖아. 오우 이길 수 있다 이거 진짜 천재 첫 기회야 기회. 설마 짜란데 아.